자, 최진욱 팀장의 키워드는 여전히 뛰어가고 있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주었습니다. 뭘까요? 여전히 뛰어가고 있는 것. 뒤에 자동차가 많이 보이는데 자동차가 뛰는 건 아니겠고요. 자동차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세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자동차는 좀 분기 실적이 좀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좀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가 좀 여전히 좀 주가가 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좀 뛰어갈 수 있는 파급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키워드를 그렇게 좀 잡은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제 분기 실적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견조하게 실적을 계속 좀 조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반도체 수급 차질 부분들이 좀 완전 해소화가 됐다는 부분들이 실적만 봐도 우리가 확실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좀 괴롭혔던 부분들의 악재 부분들이 좀 반도체 생산 차질 이슈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완전 해소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분기 실적 부분들이 좀 중요시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최근에 좀 신형 그랜저가 좀 출시를 하고 나서 벌써 지금 월 만 대 생산에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시 좀 국내 판매량에서도 좀 탑을 좀 달성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판매량 부분들도 좀 견조하게 계속 수치가 좀 상승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뒤따라서 올 수 있는 게 좀 부품주 쪽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좀 미국 판매 대수만 봐도 지금 136만 대 이상 지금 판매를 수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생산은 정상화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요 회복 흐름도 지금 꾸준하게 지속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플립 판매 차량이 현재로서 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렌터카나 혹은 뭐 법인차 이런 쪽이 좀 판매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점유율 확대가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플립 차량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완전 봉쇄 부분들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렌터카 수요 증가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펀더멘탈 쪽으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자동차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확실하게 좀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확실하게 실적이 찍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 판매랑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확실하게 실적이 찍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뭐 현대차, 기아의 실적은 뭐 아주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부품 관련 주들도 좋은 실적을 뒷받침하는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만한 지금 오히려 눌림목의 자리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까요? 최준욱 팀장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품주 쪽을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네. 좀 첫 번째는 좀 현대 위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기차 관련된 그룹주로도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금 견조한 실적이 완성차 업체 쪽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을 계속 좀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기차를 제외하고도 좀 꾸준한 수주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좀 캐파 상향 부분들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EV 신공장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내연 기관차 관련된 생산 라인과 그리고 전기차 생산 라인을 좀 나눠주면서 그에 따른 좀 어느 정도 업황 부분들이 좀 부진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현대 이하에 좀 악재 부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기관 내연차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메이커화를 확실하게 좀 심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전기차 쪽이나 내연 기관차 쪽의 생산 라인을 세분화를 시킨다 해도 부품 수요 부분들은 그렇게 좀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PBR 수치도 한 0.49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머물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1배 수준 아래이면은 지금 저평가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충분하게 우호적인 좀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제 신공장 수주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실적이 또 찍힌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끌고 갈 만한 부품주 중에서 현대 위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실적 워낙 잘 나왔는데 이것의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는 현대 위아 충분히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부품주 어떤 종목 또 가져오셨나요? 이제 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계속 이제 현대 쪽 관련된 것만 좀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를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좀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 부분 수급 완화는 완전하게 좀 해소가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비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다른 완성차 업계 밸류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국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아직 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좀 저가 매수로 충분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좀 현대모비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방 업체의 좀 판매 호조가 오히려 지금 현대모비스 쪽에 좀 수혜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현기차가 실적이 꾸준하게 좀 찍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따라서 아직 좀 주가 수급을 못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좋은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로 봐도 충분하게 좀 회복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기차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을 첫 번째로 좀 잡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 부분들이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로 투자 관점 두 번째로 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좀 중장기로도 좀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현대차 그룹주 두 개를 세트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여전히 뛰어가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공유해드렸죠? 부장님은 어떤 자동차 관련 종목 보고 계세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신은 말 그대로 뭐 이제 자동차 현대 기아차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협력 업체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로 이제 알루미늄 샤시 관련된 이제 그 금형 제작이라부터 시작해서 아예 초기 단계 모델을 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매출액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잘 나와서 실적이 좀 점프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1분기 매출액이 4,655억, 영업이익이 2,279억을 벌었고요. 올해는 아마 이제 한 1,0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만 하더라도 240억 벌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874억을 벌었으니까 올해 드디어 이제 네 자릿수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첫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여전히 PER로 따지면 12개월 포워드로 따지면 5.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보통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한 11배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가 좀 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진 이유로 보면 사실은 EV라든지 SUV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알루미늄 샤시에 대한 비용, 그런 비용들, 사용량이 또 증가하고 또 고부가치 샤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국내 또 하나 이제 성장 케이스로는 이 알루미늄 샤시를 만들던 기술 실력 그대로 이 GMP에 들어가는 배터리 케이스, 이제 아주 평면화된 큰 케이스인데 배터리 케이스를 또 제작하는 것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더 추가로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설립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장을 짓고 내년부터 가동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북미 지역 증설에 따른 신규 수주 이런 것들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화신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화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건이나 실적이나 뭐 현대차 기아의 낙수 효과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단기간에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 작년 말부터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부장님께 화신 어떻게 이 상승하는 종목 따라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따라잡지 어려우신 게 아니라 잘 따라잡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오히려 추세를 좀 따라가는 매매가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 주봉 제가 펼쳐놨는데 여기 한 주봉에서 5주선 정도까지 조정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15,000원 초반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좀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위에서 굉장히 음봉 양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죠, 여기가.
이러면 사실은 옆으로 좀 쉬겠다는 의미를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쌉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은 거침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매수 구간은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 정도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신의 가격 전략, 일단은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하나 더 드리면, 자, 어쨌든 자동차가 뭐 최근에 5월 달에 좋은 분위기를 보였는데, 지난주부터 또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약간 꽂힌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혹시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면서 자동차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핵심 키워드 부분도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네. 뭐 보통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좀 첫 번째 요인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 두 기업이 자리를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 시장에 좀 우호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개연성이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2차 전지 쪽은 배터리 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급상승을 했었고, 그러면 연계성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자동차 쪽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지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에 좀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그런데 네. 지금 현대차나 이제 기아 실적만 봐도 4월부터 이미 좀 반도체 부품 수급 완화 부분들이 확실히 해소가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업황 기대감이 좀 동시에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누가 먼저 움직인다에 따라가지고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따라간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도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